자, 우리가 앞서 척추 질환의 80-90%는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병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래도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사와 약물 치료 또는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있으면 수술 치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증상은 마비 증상입니다. 야, 이제 마비까지 와요? 그러니까 마비까지 오는 경우는 신경이 그만큼 심하게 눌린 상태라 계속 뒀다가 어떤 사람은 대소변 장애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판단을 받아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저희 남편도 디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아플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거 수술할까? 말까? 막 이렇게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근데 허리 디스크 이거는 시술도 받아보고 또 약물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 정말 허리 디스크 병으로 인해서 요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과연 없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현재 앞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지만 운동으로 통증을 극복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디스크 병도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렇군요.